잠깐만요. 이채빈 읽기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그렇죠. 무슨 뜻이죠? 이 그림 좀 보라고 하고 있죠. 예, 그래서 look at의 뜻은 오케이, look at의 뜻은 단어할 때 했던 거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무엇을 보다였죠. 같은 말은 뭐가 있었어요? 로켓하고 같은 말안 배웠나요? Take a 로켓이었습니다. 오케이, look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자, 보통 문장은 선생님이 맨날 그림 그리는 이렇게 생긴 걸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I am happy. 뭐래? I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I can swim. Well, 붙여볼까? 오케이. 비동사 문장에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세 가지.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예? 자, 근데 이 문장의 특징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없고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다시로 시작하고 있죠.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한다? 명령문이라고 하고, 명령문은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라고 뭐 하거나 말 그대로 명령하거나 또는 뭐뭐 하세요라고 부탁이나 충고할 때 쓰는 겁니다. 예. 오케이. 그럼 디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있는 몇 개? 느낌상 가까이 있는 거한 개. 됐습니까? 그렇다면 this picture 이 그림이고 안만 길어봤자 look at it 그거 좀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좀 봐. 이 사진 좀 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Isn't he practicing? 이준희 박지성 이쪽 무슨 뜻이에요? 그는 박지성이 아니니 한 거죠. 박지성 아니니. 그러면 이거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준희 박지성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는 박지성이다. 그러면 he is 박지성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지 박지성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지 박지성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즈니 박지성은 그는 아 여기 네 있잖아. 그는 아니니라고 물어본 거고요. 낫이 있기 때문에 이즈니 박지성은 그는 뭐뭐니라고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래도 박지성 맞는 것 같은데. 난 거의 80% 이상 확신하는데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not을 넣어서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박지성이니? 라고 묻는 것보단 박지성 아니야? 라고 하는 게어저 사람 박지성인 거 알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데 나한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아이고, 좀 찾아. 계속해서 Right. He is my hero. Right, he's my hero.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맞아, 그는 나의 자, 맞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쳤으면 그래, 그는 이 말을 right으로 줄여놓은 거죠, 맞다고. 그러면 right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뭐예요? 영어로 돌려놓으면 뭐예요? Yes. He is Patrician. Is Patrician. 이렇게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앞에서 이 앞에 문장이 뭐였어요?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이쪽 박지성 아니니라고 물었는데 맞으니까 원래는 yes he is 박지성인데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해놨다 지금? Right로 표현해놨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묻고 답하기 하기 위해서 없애고요. 우리말은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우리말 고치는 동안 채빈이는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나의 영웅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My hero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영어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at? 이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뭡니까? What?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게 왜 이렇게 구분 못합니까? 문장의 세 가지 종류는 be 동사, 하다 시, do, does, did. 네. 양념씨, will, can, should, may 중에서 뭐냐고요. 지금 내가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이거는 벌써 여기에 무엇이 돼서 앞으로 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 묻는 말을 세 가지 문장의 종류의 규칙에 따라서 묻는 말 만들어주면 되네. What did he? 뭐라고? What did? 아,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And what is it? 아니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세 가지 He is my hero. 그는 나의 영웅이다 라는 말이 세 가지 문장의 영웅. 누가 다 또 표시해줄까요? 이건 명령문이 아니고 누가 다가 있죠. 그럼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냐고요.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맞아 Right.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he? 했더니 Right. He is my hero. He is my hero. 오케이. 계속해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그거 있더라. 무슨 뜻이에요? 정말? 왜 너는 좋아하니 그를?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really는 원래 무슨 뜻이냐? 7번 8번 그럴까? 이걸 줄여놓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는 정말로 너의 영웅이니? 라는 표현은 이제 he really your hero 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는 정말로 너의 영웅이니? 네. Is he really your hero? Is he really your hero? 뭐라고요? Is he really your her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두 개가 있죠. 한 문장이 이거였고요. 다음 문장은 이거고요.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Um.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의미의 부분을 보면 답이 나오죠. 뭐예요? 그거였지. 하다시. 하다시면 뭐 붙여서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하다시면 세, 종류가 세 가지 있으니까. 하다시, 두, 두, 하다시 두. 중에서 뭐예요? 다 합니까? 한꺼번에 다 합니까? 혼자서? 두. 하다시 두고 묻고 싶어서 밖에 이미 나와있죠.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You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좋아하다. 넌 좋아한다인데 너는 좋아한다를 너는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문장의 세 가지 규칙 중에서 be 동사였으면 are you? 했을 텐데 하다시니까 두가 숨어있던 둘을 여기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hy로 시작하니까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really는 뭘 줄여놓은 거라고요? Is he... Really your hero? Is he really your her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말이니? Is he really? Really your hero? 오케이. 너? 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Is he really your hero? 그 다음에 왜 너는 그를 좋아하니? 그래.
합니다. 왜 넌 걔를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Hey, 계속해서. He is too big or tall, but tall? 텔로 보입니까 이게? 타, 시험지에도 텔이라고 적어놨더만. He isn't big or tall. He isn't too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러니까, 자 그러면 또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는 크거나 크지 않다. 그렇지만이나 그러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렇지만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 있다. 아따 뭐 이렇게 어려 버립니까? 자, 이 문장은 둘로 나누겠습니다. 버스로. 지금 한 문장이 버스로 한 문장 됐지만 이렇게 한 문장인 것처럼 아 두 문장인 것처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묻고 답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big or t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big or tall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덩치가 크구나. big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big 크다. 아 크다. 무슨 시예요 그러면? 하다시. 아 하다시예요? 그럼 big mountain은 크다 산이에요? 아니요. 그럼 tall은 무슨 뜻이에요? 키 크답니까? 그럼 tall boy는 키 크다 남자입니까? 아니요. big 무슨 뜻이에요? 키 큰. 큰 무슨 시? 어떤 시? tall 뜻은? 음? 뜻은? 뜻은 톨의 뜻은? 와... 키 큰! 톨보이 키 큰 남자 무슨 씨? 어떤 씨?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빅하고 톨이 다 어떤 씨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여기에 누가 그가 어떻다? 빅하거나 톨하지 않다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얘기해 보세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도 하고 뭐뭐 있습니까? 비관적. 또 두 하다시. 하다시면 뭐 붙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 뭐? 두 더즈 디즈. 하다시 두 더즈 디즈. 또 양념시. 이면은 진짜 내가 수업할 때마다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누가 그는 어떻다? 빅하거나 토라지 않다인데 이게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너무 뻔하지 않아? 비동사요. 비동사 도대체 이 표현 그가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얘가 왜 있어야 돼? He is big 한 번 뜨죠. He is big. 잠시만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 예. 또 전화 좀 받으면. 아 제가 전화 드리면 됩니까? 아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도착하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he is big의 뜻은? 그건 덩치가 크다겠지. 네. 도대체 얘가 왜 있어야 돼? 더. 빅의 뜻이 크다면 필요 없어. 그리고 빅의 뜻이 하다시면 어? 이 속에 더즈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 붙여야 갖고 히가 크다고 얘기하니까 히 빅스 이러면 됐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빅의 뜻이 크다면
하다시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서 요 이 문장이 되겠지. 근데 그걸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He is big이라고 하고 있어. 도대체 얘가 뭐 때문에 있는 거야? 맨날 얘기하잖아.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에?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뭐가 된다? 하다시가 된다고. 하다시처럼 의미가 바뀐다고. 크니 크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하냐?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도대체 뭐라고 묻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계속 뭐라고 묻고냐면 빅의 뜻이 뭔지 톨의 뜻이 뭔지 묻고 있어. 왜 묻고 있겠어? 얘가 무슨 시라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어. 어떤 시라는 걸 확인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겠어? 그는 어떻니? 라고 물었겠지. 그는 어때? 그랬지. 어?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라고 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문장은 빅이나 톨이라는 어떤 시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말로 그는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러면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제? 그가 어떤지 물어보는 영어 표현은 뭡니까? 그러면 이때 두 가지 생각하면 돼. 얘가 빅하고 톨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근데 방금 다 했어. 어떤. 음? 영어로 어떤이 뭐야? what이야? 무엇이야? what이라고 물으면 직업을 얘기하거나 이름씨로 대답하겠지. 친구끼리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 이러니까 이러지. 채빈이한테 물어보면 이럴 것 같아. 응? How are you? 그랬더니 I'm tired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아니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야. 그건요. 응? 자, 어떠냐 그랬더니 tired 뜻이 뭐야? 피곤하면 또 무슨 시야? 어떤 사람 피곤한 사람 어떤 시네? sleepy 무슨 뜻이야? 졸린. 어떤 사람 졸린 사람 또 어떤 시네? 어? 네. 그러니까 이걸로 물었더니 대답이 이런 게 막 나와. 네. 다 무슨 시야? 어떤 시야? 네. 이건 어떤 시잖아. 네. 그러니까 그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자 이게 묻는 말을 할 때 두 가지만 항상 생각하면 돼. 어? 뭐 이게 선생님이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답을 알고자 하는 질문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뭔지 근데 우리가 how라는 거 밝혀냈어. 그 다음 생각할 건 뭐야?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뭐야? 비동사. 그러면 그는 어떤 일하고 뭐라고 보면 되겠어? How is he? 이렇게 물어보면 됐겠네. How is he? 그 사람 어때? He isn't big or tall. 통치가 크거나 키 크진 않아. 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묻고 답하기. 선생님이 요렇게 할 때 채빈이 뭐 하면 된다고? 누가 다를 만든 방법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위대한 축구 선수가 궁금하다고 하니까 이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뭔지 뭐. 그래 그러면 그가 위대한 축구 선수다 라고 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질문은 이렇게 물었겠지. 그러면 그는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래 a great soccer player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위에 누가 그가 뭐다 위대한 축구선수다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니까 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바꾸면 당연히 is 하면 되겠지.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연습했냐 big or tall 듣기 위해서 뭐라고 묻는다? what is it? How is he? How is he? 그랬더니 He isn't big or tall. 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 What is he? 했더니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묻고 답하기 할 때는 이런 건 지금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파. 자, 축구 선수로서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은 건 좋은 점이야, 나쁜 점이야? 나쁜 점.
So, 하지만 여기에 그래서 and가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뒤에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요. 좋은 거죠. 앞에는 좋지 않은 거, 불리한 점이고, 뒤에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는 and가 아니고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된다? but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 he가 박지성인가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진 않아. How is he? 묻고 답하는 거 말고요, 이제 문장. 아, he isn't big or tall. 여기까지야. 불리한 거 얘기했어. 그 다음에 뒤에 어 잘한 거 나와. 그럼 그 사이에다 뭐 넣는 게 자연스럽다 그랬어? But. 그건 위대한 축구 선수란 얘기하잖아.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니까 아 이제 잠시만요. 됐어.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무슨 뜻이에요? 저 사진을 보세요. 저 그림을 보세요. Okay. Take a look at 무슨 뜻이요? 뭐뭐를 봐라. 단어 할 때 배운 뜻.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이거 어디다 둬요? 그거 고 위에 일단 놔두세요. 뭐, 일단. 고다죠. 그러면 무슨 시에요, 테이크가? 네. 테이크가 무슨 시에요? 일단. 네, 하다시. 하다시죠. 내가 얘기 왜 하겠어요? 물어보는 그거를 만들려고. 기다리세요. 자, 채빈아. 타이틀은 여기까지 하는데 7분, 8분이면 끝나. 너는 이미 20분이 걸리고 있어. 말이 돼? 부잉. 한동안은 이 패드 가지고 수업 갈 건데. 자, 선생님 오면 제일 먼저 뭐하라고 했어요? 할때 잘했죠? 손가락은 뭐 어때? 선생님, 저 친구한테 늦을 것 같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 순서는, 네, 순서는 시험지. 문제 풀고 선생님한테 내고 그다음에 패드 하는 거야. 여기가 예? 선생님 어제 내기 코너 해보는 거 있잖아요. 재민아. 그거 며칠 전에 계속 들려가지고. 나 지금 그 영어학 건인데 오케이? 이제 재민이가 실력 발휘. 이제 여섯 문제 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실력 발휘 해보고 아, 그래? 선생님한테 일단 그거 시험지 시험 풀어요. 예, 저기 연필은 저기 있습니다. 선생님, 예? 제 친구 영어학원에 앉아 있어도 돼요? 애가 서 있대요. 예. 우리 학원에 와서 앉아 있을래? 저기 pencil over there. There are pencils. Can't you see? 네, 하고 갈게. 우리 영어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니면 내가 영어를 하는 멋진 모습을 보고 있으려고. 자,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예. 어떻게 풀어요? 그거 답을 쓰면 되지. 어디에요? 여기 뭐 적어요? 거긴 아무것도 안 적어도 돼요. 알고 나중에 거 밑에 다 적으세요. 선생님 여기 뭐 적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된다니까. 그럼 하나 봐요? 예? 그냥 나 보기만 해, see? 아니, no. Write. Write the answers. 뒤에요? 아니, 옆에다가 쓰면 되잖아. 옆에다 어떻게 이쪽에 제가 띄웠잖아요. 아. 요 밑에 줄이 뭐겠니? 요 밑에다가 이거 쓰면 되잖아. 이걸 영어로 해요? 영어로 써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이름 봐. 컵. 컵을 영어로 쓰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옛 뜻을 봤죠. 선생님한테 달라 했죠. 시험지 다 풀면 일단 저한테 주세요. 시험부터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시대 하다시죠? 네. 뭐가 없다 또? 누가? 누가 없이 다로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방금 얘기했죠. 명령문 뭐 하고 싶을 때 쓴다. 명령. 무슨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 라는 말을 채빈이는 언제 쓰겠어? 명령하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내가 너한테 맨날 얘기하는 숙제 좀 해라. 어? 제 시간에 좀 와라. 제때 숙제 좀 내라. 어? 자, 명령문에는 왜 이게 없느냐? 명령을 듣고 실행할 사람은 항상 누구야? 그래서 얘가 필요 없어, 명령문에서는. 그래서 누가 다 해서 다만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대세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느낌의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오케이, 그래서 that picture 안만 길어봤자 멀리 있는 그림. 에? 어? 멀리 있는 그림. Then 어디 어떤 느낌의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좀 그럼 그런 거 안만 길어봤자 뭐? Day. 어? Day. 안만 길어봤자 뭐? Day. 데이야. 아, 아니요, 아니요, 이시요. 한 개라며. 네. 한 개인데 남자야? 아니요. 응? 여자야? 아니요. 왜 선생님 히라고 안 하고 쉬라고 안 할까? 무엇?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it은 똑같이 생겼어 둘 다. 잘하면 30분 주자. 아, 아니에요. 참.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번 봐라. 한번 봐라. Take a look at. 무엇을? The picture.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의 발들은 이거 A A A L L I G L 그 축하까지 나왔어. 예빈이 아직 뭐 너 폴리 다녔다면서 어제 실력 향상을 좀 많이 시켜야 되겠죠? 자, 그다음 순서는 패드입니다. 자, 네가 1번을 안 했으니까 내가 선생님이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꼭 맞춰야 했죠. 알겠습니까? 맞추시고요. 선생님 그래도 뭐 하면 되죠? 기다리면 되죠. 아. 이 친구 이거 문제 얼마 안 됐어. 선생님 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너는 그 저번에 그 저번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아니었군요. 친구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His feet look ugly. 아까 예, 얘기했죠? 그의 발들은 자, 우리 읽기 연습이란 과정은 뭘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 다음에 늘 합니까? 단어를 단어 한 다음에 읽기 연습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읽기 연습하면서. 여기에는 단어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뭐 his도 나왔고 fit도 나왔고 look도 나왔고 ugly도 나왔는데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단어 할 때 look이 나온 게 총 4개가 있었어. look만 나온 데가 있었고 look at, take a look at. 그냥 나머지 하나가 뭐였어요? 단어 할 때 룩 어떤 배웠죠? 어글리 뜻이 뭐예요? 못생긴. 그럼 무슨 시예요? 그럼 룩 어떤이네 지금. 룩 어떤을 단어할 때 무슨 뜻이 된다고 무슨 뜻을 표현한다 할 때 쓰는 거라고 배웠어요. 선생님 다 들었으면 어떡해요? 못생겼어요. 진짜 30분 걸렸다. 룩 어떤 단어 할 때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을 전달할 때 쓰는 거하고 단어 할 때 했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You look happy. 학교에서도 했을 텐데. 너 happy해 보인다. happy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이거하고 이거하고 단어는 단 좀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look 어떤 you look happy가 내가 행복해 보인다면 his feel look ugly는 뭐겠어요? 그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뭘 할지는 알죠.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고치는 동안 넌 뭘 하라고? 뭔지 보고 막연한 얘기 하지 말고요. 내가 콕 집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고치는 동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은 이렇게 하겠죠. 이게 궁금하네.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어떤. 근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색하니까 이거는 영어스러운 뜻 그대로 쓴 거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다? 또 얘기해야 돼. ugly 무슨 뜻이고 못생긴 그럼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러면 영어로 당연히 네가 대답했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너 어떻니? 그는 어떻니? 그의 말들은 어떤 보이니? 영어로 뭐예요 그럼 이제? he 아니 그다음 How his feel 아니 묻는 말을 할 때는 뭐가 자꾸 순서가 바뀌지 않던가요? 뭐 순서 바꾸 생각 안 해요? 그 순서 바꾸는 방법의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요. 응? 자 그의 말들이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네. 어? 그럼 네. 누가다 어디 있어? 누가다? 누가? 다. 그의 발들이 보인다 이러고 있네. 네. 어? 또 표시해줄까? 누가다 이러고 있지.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냐? 비동사. 대단하다 재미나. 네 눈에 이게 혹시 보여? 선생님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문장에 이런 거 안 보이는데. 어? 재빈이 눈에 이게 보이나 봐. 내 눈 이게 안 보이고 숨어 있는 뭐가 보이는데. 응?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계속 물어야 되냐? 내가 하다시만 얘기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하냐? 하다시 두 조주 디즈 좀 무슨 아니 하다시면 거기에서 두가 될 수도 있고 더즈가 될 수도 있고 디드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두 더즈 디드가 다 들어있어? 아니야. 그래, 하다시는 맞는데 그 다음 뭐? 디드 루 이게 원래 모습 아니야? 어? 얘가 모습이 뭐 이렇게 바뀔 때도 있는 거고 뜻을 바꾸고 싶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모습이 바뀔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바뀔 때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 아니 하다시가 원래 모습 그대로 사용됐단 얘기는 어? 안에 하다시 중에 두 더즈 디즈 중에 뭐란 얘기니? 어? 그럼 물어볼게. 그럼 왜 두도 아니고 더스도 아닐까? 디드는 과거 시제니까 여기선 제외고 이거 지금 현재 어째 보이니라고 하니까 디드가 들어있을 일은 전혀 없어. 두 아니면 더스야. 근데 두가 들어있대. 그럼 도대체 왜 안에 더스가 아닌 왜 두가 들어있는 형태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떨 때 does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를 써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누가다라는 이 덩어리를 만들 때 여기에 뭐일 때 여기 does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뭐일 때 여기에 앞만 길어봤자 뭐일 때. 하나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아마 세 개 얘기했을 텐데 귀에 닦지 않도록. 비동사. 비동사는 여기 들어갈 거고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비동사 다가 들어갑니까? 누가 그랬는데 가다 이릅니까? 누가라고 물었는데 할 수 있다 이릅니까? 나의 아빠가 간다 라는 표현은 My father go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내는 무슨 내야?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뭔데? 나의 아빠. 나의 father 그래 안만 길어봤자 뭔데? 우리 누가다를 만들어봐서 선생님이 아빠가 간다라는 얘기 우리 아버지 어디 가신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My father go 했는데 네.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왜 틀렸을까?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몇 명이야 아빠? 남자야? 네. 그럼 뭔데? 네. 뭐? 와 어떤 남자 한 명을 히라고 하지 않냐 혹시? 어? 지금 우리 아빠가 간다는 표현을 안만 길어봤자 라고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는 규칙을 적어봤더니 히래 히 하다 누가 다해서 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 she, it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했냐 혹시? 어? 선생님 그런 설명 했어 안 했어? 그럼 도대체 여기 두가 왜 들어있냐고 이거 안만 길어봤자 누가 다? 누가 그의 발들이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가 누가 다야 그럼 my feet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내가 안만 길어봤자라는 질문을 한두 번 하냐? 하나야? 아니야 여럿이야? 두 개 이상이냐고 아니 도대체 뭐 풋하고 핏하고 비교해서 얘기해줘봐 어? 풋은 무슨 뜻이야? 풋은 한두 핏은? 이렇게 그러면 피스, 히스 피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발이 너 프린트도 가져가서 봤잖아 어? 사진 속에 발이 하나 보이디 둘 보이디 그러면 히스 핏 안만 길어봤자 뭔데? 잇 히, 쉬, 잇의 공통점 전부 하나라는 공통점 아니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 거 하나 이시라고? 알았어 그럼 이 문장은 틀렸어 책이 잘못됐네 어, 룩이 아니고 뭐 했어 써야 돼? 룩스 해야 됐네 it 룩이야 it 룩스야 당연히 it 룩스지 누가 더 만드는데 앞에 he, she, it, 하다시 앞에 있으면 does 들어가 있어야지 현재 시제일 때 his, fit 다시 하나야 여러 개야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요거 대신에 내가 한글로 고쳐볼게 지금 그것들은 못생겨 보인다고 했어 방금 어? 뭐 그의 발들 다시 말해서 하나야 그러게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어디까지 하라고 했어 여기까지 하라고 했어 너 근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무슨 따라 하라는데 소리가 들려야지 어? 히스 핏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 데이잖아 데이 히시 이시 아니잖아 어? 그러면 자 여기에 그럼 이거 둘 중에 골라봐 His foot is야 His foot are야 His foot His foot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뒤에 is겠어? are겠어? 그러면 his feet 뒤에 is야? are야? 어. 왜?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 is야? day are야? 지금 이거 하고 있어. be 동사를 넣는다 치면 his foot is, his feet are. 왜? his foot은 한 개니까 it is 해야 되고 his feet은 여러 개니까 they are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ugly는 못생긴이니까 그의 발은 어떤 보이니? 우리말 쓸 게 어때 보이니? 하면 되고요. 우리 지금 묻고 답하는 말은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 뭔지. 우린 방금 그거 했어. 그 다음 누가 다 봤어. 안만 길어봤자 they look 했어. 이 안에 뭐 숨어있어? do 숨어있어. 그러면 누가라는 말 앞으로 묻고 싶을 때 do를 여기다가 딴 데다 넣지 말고 여기다가 넣지 말고요.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do를 넣을 거야? 일로 do가 간다고. 그럼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라고 어떻게 물으면 되겠어? How do his feet look ugly? 자, 이 문장이 복잡하면 쉽게 생각.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여? 그랬더니 they look ugly. 아, 그것들 못생겨 보이네. 뭘 배웠는지를 뭐 너는 배웠던 거는 몽땅 다 깨먹고 항상 새롭게 배우냐? 어? 아니 내가 똑같은 얘기 몇 번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ugly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럼 뭐라고 묻는다? How do his feet look? 그의 발 어떻게 보이니? 그랬더니 대답이?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 부분은 좀 유창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어요.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맞아. 그는 자, 세빈아, 내가 너한테 너의 학습 습관 중에 되게 안 좋은 게 뭐를 기억해 놓고 다음번에 아 이거 내가 몰랐던 건데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럼 다음번에 나왔을 때 써먹어야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오니스 핏은 네가 이 이전 단계 뭐 단어 할 때 했어. 오니스 핏이 무슨 뜻이라고. 니들이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갖고 내가 니들 머리 위에 있어. 오니스 핏은 니들이 모를 것 같아갖고 아 이거 애들 해석할 때 틀리겠는데 단어 할 때 넣어놓고 읽기 연습할 때 틀리지 않도록 하자 하면서 오니스 핏을 그냥 옷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오니스 핏을 통째로 해갖고 뜻을 가르쳐 줬어. 그러면서 지금 오니스 핏을 통째로 보여주고 얘 뜻을 얘기해달라고 하고 있어. 그럼 단어 할 때 했던 그 뜻을 여기서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오니스 핏이 단어에서 무슨 뜻이었어?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렇죠. 그게 네 문제야. 오니스 핏 단어 다시 한번 봐. 내가 채빈아 제발 학습 습관 좀 어떻게 좀 정신 좀 차려라. 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30 뭐지? 20인가? 20 27이지. 아직도 20대를 하고 있어. 다들 30, 40 하고 있는 거. 자, 이 앞에 단어를 한번 볼까?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이 이거 뭐 다 공부할 때 암기 리콜 스펠 스피킹 매칭 6가지 학습하고 테스트 점수는 90점 이상 받아야 숙제 암기로 인정합니다. 스펠링이 어려운 것은 연습장에 쓰기 연습해야 해요. 왜냐하면 학원 와서 쓰기 시험 칠 거니까요.
시험 치라고 알려준 학생은 학원으로 시험 실시합니다. 다음 수업인 20번 수업 읽기 연습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단어 세트로 뜻을 확인한 다음에 어? 하라고요.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하고 이 숙제 단어와 읽기 연습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이런 뜻입니다. 맞아. 그는 또 발에 상처도 많아 라고 한 겁니다 지금. 자, 맞다란 말 원래대로 풀어보세요.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얘가 right이란 말을 했는지 한번 회상해보세요. 방금 앞에 문장이 뭐였어요? Yes, I do. 이 앞에 문장이 뭐였냐고. 방금 네가 묻고 답하게 한 문장, 설명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그 문장이 뭐였어? Yes, 자, 둘이 지금 대화하고 있어, 친구랑. 친구가 어떤 사진 보여서 봐봐 이 사진 좀 봐 그랬더니 박지성 같아갖고 이전에 박지성? 그랬더니 right, he's my hero 라고. 내가 박지성 좋아하느라 치고 네가 아니라고 치면 내가 너한테 look at this picture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이전에 박지성? 그랬더니 right, he's my hero. 그쵸? 그러면 그런 다음 내가 또 얘기해. 응? right, he's my hero. 그럴 때 네가 나한테 물어봐. Really? Really? Is he really your hero? Why do you like him? 이라고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도 내가 He is a big or tall? 좋지 않은 불리한 점은 있지만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라고 얘기해줬어. 그런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줘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이랬어. 그래도 네가 나한테 뭐해? 내가 보여준 사진이 뭐야? 발 두 개가 있는 사진이고 발이 못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발을 보고 뭐라 그래? His feet look ugly! 그랬어. 그래도 내가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his feet look ugly 라고 했더니 내가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서 right은 우리말로 풀었으면 무슨 얘기인 거야? 이 말을 right으로 줄여놓은 거지. 응? 아닙니까? 예, 형님, 제가 수업 중이라고 바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재빈이.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right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한 거고요. 히스핏, 어차피 상대방이 히스핏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줄였으면 yes, they 그 다음에 look ugly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뭐니까? 하다시고 그 안에 뭐 들어있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yes, they do. 그래, 맞아. yes, they do 대신에 더 줄여서 뭐 한 거야? 지금 right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몇 가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이렇게 고칠 때 너는 뭐 하라고요? 뭘 하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궁금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이렇게 묻겠죠? 자, 그러면 그 대답을 듣는 말은 뭐라고 만들면 될까? 영어로는 What he has. 자, 재민아. 지금 다시 위에 문장을 한번 보자 우리. 응? 네가 뭘 배우고 있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he has가 무슨 뜻이지? 그가 가지고 있다지. 게다가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네 눈에는 이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과거형 was, 과거형 were. 누가 나를 만들었는데? 선생님 눈, 선생님 아무리 봐도 m도 없고 him, 게다가 him면 뭐 is가 있으면 be 동사 문장일 텐데 내 눈에는 is가 안 보이는데 네 눈에는 is가 보여? 어? has의 뜻이 뭐야? 가지다 아니야? 이게 무슨 시야? 하다시잖아?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겠니? 혹시 이런 단어 알아? 어? 이 단어 알아 몰라? have지 그치? 뜻이 뭐야? 응? 뜻이 뭐야? 응? 이게 무슨 시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I have 뭐 이런 표현 본 적 있어? 혹시 이런 것도 본 적 있어? 네. 이런 건? 네. 이런 거는? 네. 본 적 있지? 이런 거 본 적 있어? 네. 이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It have, he have, she have 이런 건 없어. 왜 없을까? has 끝에 요거 s 보여? 응? 왜 have가 have도 가지다란 뜻이고 has도 가지다란 뜻인데 여기는 왜 has를 썼을까? 응? 문장의 세 가지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네가 시간이 길어지는 건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빨리빨리 답할 수 있는 대답을 안 하기 때문이야.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고? 그 중에 뭐예요? 하다시면 바로 이어서 얘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 왜? 그가 자 그는 무엇을 발에 가지고 있니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잉? 그치?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영어에서의 특징은 궁금한 말이 나오면 걔를 제일 앞으로 보낸대. 그치? 그래서 문장의 시작이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할 때 what으로 시작이 된대. 그치? 네. 그 다음 와야 될 거는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꾼 부분이지. 그가 가지고 있다가 뭐야? 그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뭐예요? 바로 위에 있네. 그가 가지고 있다 누가 he가 뭐한다 has 네. 그럼 그가 가지고 있다를 그가 가지고 있니 할 때 문장의 세 가지 규칙 중에서 하다시고 does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이러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발에 뭘 가지고 있는지 묻는 말이 된다고요. 어? 네.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응? 그럼 이번엔 바꿔볼 거야 질문을. 이번에는 이게 궁금하대.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너는 무엇 그러는데 무엇은 여기 있다 뭘 갖고 있다고 상처를 갖고 있다고 어? 어디 갖고 있다고 발에 상처가 있다고 발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그의 발에 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물론 이렇게 하면 이건 무엇이지 무엇 그의 발 이거 붙였어 이건 붙였어 다 했어? 그럼 이제 책을 하셔야죠 그래서 on his fee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He has. 하, 이거 선생님 이거 바꿨어? 안 바꿨어? 어? 똑같이 그대로 쓰고 있지 않냐? 아까는 무엇을 그는 가지고 있니? 한 거고 이번엔 어디에 그는 가지고 있니? 했어 그치? 에이 자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Because?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응. 참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버렸고 이 부분 라투하고 라이드 없다 치고 A lot of scar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라고 물어봤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어디에 많은 상처가 있는지 방금 물어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아. Yes. 맞아. 이제 영어로 하세요. 방금 봤던 문장을 맞아. Right. Right. 그는 가지고 있다. Yes. 무엇을? A lot of scars. 어디에? Mm-hmm. 어디에? 어디에? On his feet. 자, 요. Why does he have a bad feet? 이거 또 무슨 뜻이에요? 왜 그는 가지고 있는 못생긴 발들을? 자, 여기 1화도 여기 2 바뀌었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세 가지 문장, 이게 한 문장이죠, 어휘에 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붙여서 얘기하라 했습니다, 하다시면 늘. 두 번,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하다시 do, 하다시 does, 하다시 did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어보려고 앞에 나와 있죠. 그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뭐라 했어요? He has. 근데 묻고 싶으니까 does he have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왜 라고 물었으니까 다음 문장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문장 왜 그는 못생긴 걸 가지고 있니?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왜? Why? 그는 가지고 있니? He have 못생긴 발들을 ugly and feet ugly야? 발들 못생기냐? Boy happy야? Happy boy야? 나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채빈아, 네. 단호할 때 비코즈 안 했니? 했어요. 무슨 뜻이니? 그치만. 하지만 그치만. 그래서. 비코즈 뜻이 뭐예요? 이거 아니었나요? 자, 이런 애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접속사라고. 네. 접속사란 말이 어렵죠. 네. 그래서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접속사가 뭘 하는지 얘기할 거야.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만 남았죠. 이거 무슨 뜻이야? 그가 연습한다.
연습.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자 접속사의 공통 선생님 뭐 설명하다 이건 접속사야 하면 비슷한 일을 다 합니다. 근데 because의 뜻이 그런 뜻이니까 자 접속사는 누가다 앞에 붙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의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야! 네. 집중해. 뭐라고? 네가 내가 방금 설명했던 거 얘기해봐. 접속사는 뭐 앞에 온다고? 아저씨. 누가다 앞에 온다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접속사는 누가다 앞에 붙여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다자 자리에다가 어울리게 집어넣는다고요. He practices는 그가 연습한다는데 이 앞에 뭐를 붙이니까? Because를 붙이니까 Because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다자를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어울리게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알겠습니까? 네가 그동안 배운 다른 접속사도 있어. 뭐가 있었냐? 이거. 네. 이거 두 가지 뜻 뭐라 그랬어? 그래서. 아, 그래서? 언제? 하고 또 뭐? 어디? 얘가 어디도 하는 거야? 그럼 where는 실직이네. 세빈아 너무 공부할 때 수업할 때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가 오래 걸리는데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은 자 공부라는 건 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이거든. 응? 쌓아 올려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과정인데 응? 전에 많이 쌓아놨던 게 남아 있으면 조금만 더 쌓아 올리면 되겠지. 그렇지? 아니 우리가 오늘 가야 될 목표가 잠깐만 기다려. 오늘 가야 될 목표가 여기야. 근데 이만큼 쌓아 올려져 있으면 요만큼만 더 쌓아 올리면 되겠지. 어? 그치? 근데 그 전에 수업할 때 이만큼 선생님들이 너 쌓아 올려놨어. 그치? 다음날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이만큼 또 이만큼을 쌓아 올려야 되는 거야. 어? 이렇게 하기 싫지? 그러면 전에 배웠던 걸 잘 기억해도 이런 거 혹시 처음 보나요? 보자.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가서 너 1대1 수업, 너 피아노 몇 시 가야 돼? 피아노 오늘 안 가요. 오늘 안 가는데? 몇 시에 가야 돼? 좀 기다려요. 언니 곧 아 누나하고 끝나니까 3시 가야 된다고? 네, 자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얘는 묻는 말일 때 쓰는 거고 이거는 when 뒤에 묻는 말이 오면 when은 어쩔 수 없이 언제가 될 수밖에 없고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이 뜻이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두 문장을 보여줬어. 뭘 보여줬냐면요 선생님 3시에 가야 돼? 조금만 기다려. 자, 맨 뒷부분을 보여줄게. 잘라서. 자, do you go는 무슨 뜻이야? 너는 가니? 너는 가니지, 그치? 그럼 when의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언제? 그러면 언제 넌 가니라는 질문이 되었지, 이건. 어? 네. 근데 이번엔 you go는 무슨 뜻이야? 너는 가다. 네가 간다지? 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어. 얘는 지금 when의 뜻이 뭐뭐 할 때면 접속사라고 한다고. 네. 그러면 when이 없을 때 you고의 뜻은 네가 간단데 접속사 뒤에 누가 다가오고 접속사가 하는 짓이 다짜 너 없어져 버려. 네가 간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놓는데 그럼 when you고는 무슨 뜻이야? 네가 가다. 아, 네가 갈 때. 이게 어울리겠지? because도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when you go는 네가 갈 텐데 그러면 이번에 얘 대신에
비코즈를 넣으면 비코즈 유고는 무슨 뜻일까? 이게 되겠지. 네. 접속사가 하는 일은 뒤에 뭐가 온다고? 네. 자, 이 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누가 다 네가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고? 누가 다가 온다고요? 누가 다? 네. 네가 간다 왔잖아 여기선 지금. 네. 어? 그리고 뭐 한다고?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고. 네. 그러면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를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 얘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바뀌어? 다시 누가 다로 바뀌겠지. 맞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하는 동안 넌 뭘 생각하라고? 그걸 생각하라고요. 그 다음 내가 이게 궁금해. 매우 열심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찌 어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건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라고 이제 물어볼 거야. 예.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지금 위에 문장? 네 스스로 practice의 뜻이 뭔지 한번 물어봐봐. practice 뜻이 뭐야? 연습하다. 그럼 무슨 시야? 하다 시. 그럼 지금 누가 나를, 그가 연습한 나를 요렇게 만들어놨어. 네?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겠니? 다시 두. How. 여기에 누가 다 자리에, 누가 자리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가 있네.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 근데 이게 하다시 두냐? 하다시 네가 practice란 단어를 연습할 때 원래 모습이 이렇다고 배웠냐? 혹시 이렇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네. 어? 네. 그러면 자, 그가 연습한다 이렇게 돼있어.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다시 그러면 그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 How does he practice? 이렇게 물으면 되겠지. 네. 됐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엄청 힘든데 채빈이는 엄청 중요한 걸 배웠어요. 됐습니까? Because 없다 치고 그가 매우 열심히 연습한다 항상 이란 말에서 매우 열심히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오케이. 그럼 이번엔 우리말로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This is very hard all the ti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 해설을 하고 가야 되잖아. 너 오늘 해설 숙제 차례잖아. 해설 그 집에서 해가지고 선생님. 너 네 말을 선생님 너 한 시간 걸렸다. 한 시간 걸렸어. 어? 열 여섯 배 걸렸어. 여섯 배. 아니지 한 시간이야. 한 시간 8분 걸렸으니까 7배 걸렸어. 7배. 평균적인 학생들 수업 시간에서.